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달 첫째 주 9월 2일에서 9월 8일까지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달은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9월 달은 명절이 있죠.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들어있죠. 그래서 9월 달은 조금 바쁘고 복잡하다라는 느낌, 하지만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을 가지는 달이죠. 자, 그래서 지난 8월 30일 날 전여자리에서 전여자리 19시 37분에, 그러니까 저녁 7시 37분에 자, 신월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월 달이 신월이 두 번 있는 달이었고 조금 특별한 달이었다. 자, 그리고 처녀자리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었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9월 2일, 자, 9월 2일 날, 이게 처녀자리 15도의 금성과 사수자리 15도의 목성이 사각의 각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성과 금성이 사각의 각도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길성과 길성이 사각의 각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게 경제 성장이 보이고 그다음에 금융이 평창하고 창업이 증대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막 사고 싶어집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일지 않을까가 됩니다. 자, 그래 그다음에 9월 3일 날 화성과 수성이 처녀자리 10도에서 회합이 이루어집니다. 회합은 자, 같이 손을 잡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화성과 수성이 합쳐지는 것은 화성은 약간 싸움의 별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싸움, 소송, 막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수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상징하는 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형사상을 막론하고 이상한 범죄 같은 거, 그리고 지능 범죄, 그런 거 막 고소 고발 사건 그런 거 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성은 약간 사기를 상징하는 또 별이기 때문에 약간 기반적인 일, 사기성이 약간 있는 일, 자, 그런 일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월 3일 날, 금성과 해왕성이 서로 이렇게, 자, 이거는 마주 보면서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그게 대립각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래서 금성은 사랑의 별로 보고, 해왕성은 몽롱한 별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마약과 중독성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의존과 중독,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약간 성에 관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6일은 수성과 목성이 또 사각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사각을 이루게 됨으로 해서 수성이라는 것은 정보, 통신, 교육의 별이고 목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긍정성의 확장의 별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의 타결, 협상의 타결, 외교 회담, 그리고 학문의 성취, 그리고 연구성의 공개, 그런 일,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9월 7일도 수성과 해왕성이 대립각을 보인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수성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성은 정보, 통신, 교육 그런 별로 보죠. 그리고 해왕성이라는 것은 몽롱함의 별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의사 전달의 착오, 그리고 오해, 교묘한 속임수, 기만적인 화술, 거짓을 숨기기 위한 작은 진실. 아시겠죠? 그래서 9월 2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이 짧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은 행성이 서로 뭔가 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사각을 형성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지냐면 처녀자리에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각은 점성학에서 보면 되면 긴장감을 주는 어떤 형태로 보고 약간 대립을 하면서 긴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좀 느슨하게 있는 것보다 팽팽한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좋게 작용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걸 많은 긍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각도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길성인 금성이나 목성이 좋은 각을 형성하면 긍정적인 경우라고 보는데 이게 흉성인 화성이라든지 해왕성이라든지 내지는 거기에 어떤 그 두 행성의 어떤 어항 토성 같은 경우도 특히 더 그렇고 그런 행성들이 그러니까 대립각을 보이거나 아니면 회합을 하거나 회합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퀘어 사각을 형성하게 될 때는 분명히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사의 어떤 일들 중에서도 크게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녀자리 자체가 완벽주의에 직업과 관련 있고 건강과 관련이 있고 현실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떤 우리 그 외교적 분쟁이라든지 이게 조금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9월 2일에서 9월 7일까지 별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사에도 온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릴렉스하자는 생각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처녀자리의 모토는 직업성과 건강성의 어떤 문제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을 상징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 달의 이슈는 계속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지금 행성들이 15일이 될 때까지 거의 행성들이 지금 처녀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천칭자리로 옮겨가야지 많이 굉장히 조금 천칭 자리는 신사의 별이잖아요. 자 그리고 파트너의 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태양이 9월 23일이 돼야 천칭 자리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추석 전후까지도 약간의 어떤 대립적인 양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초보 점성가인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여러분들 어쨌든 조금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고 좀 천천히 하자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시면 좋다. 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오늘은 조금 또 다르게 제가 9월 첫째 주 운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운과 직업운과 금전운과 그 다음에 연애운과 그리고 건강운과 자, 그래서 건강운과 그리고 행운과 조언으로 나누어서 제가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양자리에 이번 주 총운으로 나온 거는 뭐가 나왔어? 자,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남자가 앉아 있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막대기를 들고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양자리들은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좀 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든지 약간 몸으로 하는 어떤 일에 힘듦이 있는 어떤 한 주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약간은 고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겠다는 어떤 고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내 일을 지켜내겠다. 내 연인을 지켜내겠다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서 이거를 가지고 가겠다는 그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 초운으로 봤을 때는 그거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새로운 일과 관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일에, 그리고 열정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완전한 금전적인 성과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금전적인 성과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속에서 돈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약간 고민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활동적이지 않으면서, 약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고민하는 모습이 되는데, 이 판단을 지금 내리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내리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생각만 하자. 자, 요런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뭐냐면, 또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자, 어떤 그게 있냐면, 윗사람이 나를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윗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다. 그리고 윗사람을 믿고 가면 좋다. 그분이 나의 어떤 안내자가 된다. 자, 그런 카드가 직업적으로 떴어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옮기거나 내지는 옮기거나 이동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있는 자리를 윗사람을 믿고 있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이저 카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그녀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는 약간 여자가 비밀을 가진 카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애정의 비밀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마음이라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자, 그래서 양자리 남자분들은 약간 여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성들은 약간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이중성들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다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매달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건강적인 면에서 첫 번째로는 이 행매는 매달려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 우울함. 자, 그다음에 다리 아픔. 요런 건강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내가 행운 카드를 하나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올 행운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행운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디게 생각하자. 자, 그리고 아마 결론이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자, 그런 속에서 행운이 온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자, 요게 좋은 카드가 쭉 보면 아홉 개거든요. 자, 감정의 만족에 어떤 것이 만족을 하면 좋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드는 사실은 술 카드예요. 그래서 혹시나 양자리 분들 중에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시거든. 자, 한잔 하세요. 한잔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잔의 어떤 술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힘드시거든. 한잔을 하는 것도 괜찮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더디 가지만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이번 주에 올 수 있는 행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어쨌든 양자리들은 몸이 힘들고 조금 일이 바쁘다, 또는 내가 바쁜 속에서 돈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일을 하고자 하는 고집이 좀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황소자리. 자, 그리고 제가 맨날 전해드리던 어떤 별자리별 그 지금 뭐 행운의 색상이라든지 행동 방침이라든지, 그거는 저희 그 제가 타로 뉴스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매일 하시는 구독하시는 분들 있죠? 거기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 이번 주에 운세는 뭐가 뜨냐면 아주 좋은 걸 제가 뽑았어요.
자, 러버가 떴거든요. 그러면 황소자리 이번 주 운세는 어떻다? 9월 2일에서 8일까지는 러버입니다. 러버. 러버는 뭡니까? 우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는 게 있고 남녀의 사랑의 어떤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짝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관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성? 사회적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장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거나 서로 딱 맞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나에 대한 평이 좋거나 자, 그런 어떤 환경 속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황소자리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만나다 보면 그 속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이번 주 총운은 자, 러버가 떴습니다. 좋다. 총운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3주만 기다리면 그대의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기간으로 따지면 3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지나면 나에게 좋은 금전운이 온다. 자, 기다리세요. 자, 기다리시면 아주 좋은 금전을 온다. 그리고 이거는 동업의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세 명의 어떤 동업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 명이서 하는 일 조금 긍정적이다. 자, 그렇게 검토하시고 혹시나 체인점이나 이런 것과 관계된 일도 그 일 자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카드예요. 자, 이 카드는 뭐냐면 펜타클 페이지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거나 직업적인 면에서 그러면 직업적인 면 자격증을 조금의 돈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또 따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용적인 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월급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할 것들은 돈을 투자해서 배우세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약간 보너스에 관한 사항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들어올 돈이 조금의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자, 들어올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남자의 주도하에서 뭔가 일단락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소드 6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자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자, 그대들의 남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은 본인들에 의해서 뭔가 연애운이 변동이 있거나 내지는 어떤 확정적인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략적으로는 거의 긍정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변화를 한번 봐야 된다. 남자의 주도하에서 뭔가 변해가는 어떤 카드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건강은 이게 황소자리 분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남은 것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내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젊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괜찮은데 혹시나 조금 몸이 안 좋거나 내지는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분들은 이게 조금 두 개를 더 체크해 봐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건강에서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행운으로 봤을 때는 더 스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이 되어라예요. 그러면 연인 카드랑 같이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이번 주 황소자리 분들은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된다? 자, 별처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자, 별처럼 한다는 것은 뭐죠? 예쁘게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쁘게 하고 다니자라는 이번 주에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디서 그게 있냐면 두 가지를 다 일단 해봄으로 해서 뭔가 추가로 뭔가를 해봄으로 해서 거기에 행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자, 페이지 소드가 뜨거든요. 그러면 뜬금없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여러 가지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때때로 뭔가 어두운 생각들이라든지 우울한 생각들이라든지 그것들이 스며들거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번 주에 황소자리들은 자, 러브의 어떤 관계성이 좋은 카드가 뜯고 그리고 행운은 이쁘게 하고 다님으로 해서 자 그리고 금전운과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의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기다리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애는 뭔가 남자의 주도하에서 변동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별자리는 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쌍둥이 자리는 이번 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관련된 일이 약간 대두됩니다. 주거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 그런 문제들이 쌍둥이 자리들은 자, 별자리의 어떤 이동에 따라서 대두가 되거든요. 자. 제가 좋은 카드에 타워 카드를 뽑았어요. 자, 쌍둥이 자리에 총우는 킹 컵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킹 컵은 뭐냐? 자, 이 왕이 컵을 두 개를 다 들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해보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이번 주에. 자, 그리고 그 두 가지 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런 남성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 있다. 요래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다 하자. 그리고, 왕이 되자. 그리고 남성의 영향력이 있다. 가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화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외교력과 어떤 절충의 능력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왕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일곱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하고 싶다는 어떤 금전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선택은 아직 안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면에서 생각만 하고 있자. 여기 보면 생각만 하고 있죠. 생각만 하고 있자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도 지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출도 사는 것도 이번 주에는 보류.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는 어떤 금전운이 떴다. 투자도 하지 마시고 지출도 하지 마시고 자, 결정도 이번 주에는 미루자.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 이 막대기를 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과 연관성이 있다. 새로운 문서, 새로운 교육, 새로움과 약간 관련이 있는 일과 연관성이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죠. 남자가 컵 들고 옵니다, 지금. 자, 사랑합니다. 하고, 자, 컵을 들고 오고 있죠. 그러면 짝이 없으신 분들, 짝이 있으신 분들은 제외하고 짝이 없으신 분들은 컵나이트이기 때문에 컵을 들고 와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쌍둥이 자리 여성분들, 짝지 없으신 분들 자, 잔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좋다. 자, 그다음에 요 건강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자, 불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불불거리죠. 화가 나거나 불불거리거나 혈압이 있거나 어떤 빨간 기운이 어떤 강한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어떤 카드가 떴다. 자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화를 조금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혈압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조금 살펴보자, 자제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들에게 올 행운은 뭐다? 다섯 명이서 그거 토론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좀 시끄럽지만 같이 가야 할 어떤 다섯 명이 그대들에게 행운이다. 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자, 시끄럽고 그 시끄러운 속에서 성장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타워. 그대가 가진 어떤 관념을 허물어라. 그대가 가진 뭘 허물어라? 에고, 고집.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 좋은 것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조언으로 타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타워는 이게 지금 평화롭거든요. 이 카드가 평화롭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운전 조심을 일단 하자. 쌍둥이 자리 분들. 9월 2일에서 9월 8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들킬 거 조심하자. 들킬 거. 자, 혹시나 뭔가 들킬 사람들 있죠? 그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킬 것은 안 들키게 단속하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킹컵이 뜻으니까, 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 그리고 외교력을 보이자. 그리고 거기에 감정은 보이지 않게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죠. 자, 개자리 분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자리 분들은 지금 처녀자리에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 그 주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일들이 조금 벌어지죠. 사람들과 관련된 일. 자, 자, 총은 예쁜 카드 떴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다 보이나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쁘죠? 이 카드 보세요. 엄청 카드가 예쁘거든요. 자, 카드가 새로운 걸 쓰게 되면 카드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컵에 보게 되면 아이 둘이서 손을 잡고 컵 여섯 개를 이 이쁜 꽃길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왠지 이 카드는 만화같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컵 6번이에요. 자, 컵 6번은 뭐냐면, 자, 어린 시절의 동심, 그리고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너 이거 뭐 해볼래 하는 어떤 그런 카드를 상징한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9월 2일에서 8일까지 개자리 분들은 알던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 좋아하죠. 개자리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기와 어린 시절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예전에 인연이 와서 나에게 와서 다시 인연이 이어지는 것, 이런 거 개자리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그래서 그거 좋은 거냐? 좋아요. 왜? 컵 6번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했을 때 받아보면 긍정적인 일이 더 많아요. 뭐도 직업적인 면도 애정적인 면도 다 괜찮습니다. 특히 애정도 괜찮다. 아시겠죠? 자, 그렇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안 좋습니다. 이번 주에 금전에 관해서 기다리거나 투자하거나 뭔가 결정을 바라신다면 이번 주 결론 안 난다. 지금. 자, 결론 안 나고, 투자는 지금 누군가가 깐 보고 있다, 깐. 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번 주에는 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내 거를 훔쳐볼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이번에 금전은 좀 별로다. 아시겠죠? 자, 금전운만 조금 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템퍼런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뭐 한다? 소통하라. 외국 간다. 멀리 간다. 가만있지 말고 대화하라. 이런 카드가 떴어요. 자, 요거 템퍼런스 직업적인 면에서. 자,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러면 그대의 행동에 따라서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만 먹고 있지 말고 얘기하자. 얘기해. 대화하자, 소통하자. 자,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완전 퀸이 떴거든요. 그럼 이 카드는 뭐냐면 그녀가 의심하는 카드예요. 자, 그녀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그녀가 약간 의심하는 카드고, 또 그녀도 약간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그녀가 약간 의심하는 거고, 그녀 또한 비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연애운에서는 좀 깨끗하지 못한 어떤 연애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깨끗하다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원에서는 봤을 때는 전문가를 만나보자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니까 혹시나 검진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 계시는 분들은 이거는 의사한테 가봐야 되는 카드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의사한테 한번 가보자. 이게 매지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자 하는 카드가 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그대들에게 올 행운은 동전 6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잘 순차적으로 뭔가를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생각해서 알맞은 곳에 잘 투자하자가 행운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훅 주지 말고 줄 때 약간 3대 1대2로 해서 단계적으로 주자. 그리고 잘 재해보자. 그리고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돌아올 거 안 돌아올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적으로 조금 재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고, 그 다음에 좋은 카드는 뭐냐면 그래도 연애운이 떴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남성이 다가가서 이렇게 잔을 주게 되면 굉장히 연애운도 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또한 연애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관해서 이번 주에 요 계좌리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약간 그녀가 마음의 밑바닥에 어쩌면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계를 허물게 되면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여성분들 혹시나 의심하고 계신 분들은 의심을 하지 마시고 경계를 허물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연애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리 분들 이번 주에 어쨌든 컵 6개가 떴거든요. 그러면 어떻다? 어린 시절과 관계가 있다. 옛사람과 관계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는 긍정적이다. 제안의 에너지는 긍정적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사자자리가 되죠. 이 카드가 이게 원래 잘 돼야 되는데 이쁘기는 한데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사자자리 제가 또 다 놓았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제가 좋은 거 많이 뽑았어요. 자, 근데 건강은 조금 안 좋은 거를 뽑았어요. 자, 처음으로 봤을 때는 컵페이지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랑의 제안, 새로운 제안, 감정의 제안, 그 제안은 정말 좋다. 그리고 어떤 임신 카드도 됩니다. 고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사랑의 제안, 어떤 새로운 제안과 관련 있는 어떤 카드가 떴다. 이번 주에. 그래서 그거 거의 긍정적인 걸로 봅니다. 자, 이리 보면 딱 사랑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랑의 카드가 여기로 와서 딱 붙었으니까 거의 애정운에 완전 좋은 겁니다. 자, 어떤 거 옛날 거 말고 새 거. 새거의 어떤 애정운에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소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기다리던 게 분명히 이번 주에 결론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뭐 돈이 나온다. 한다. 이런 게 정확하게 딱 결정이 나서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9월 첫째 주에. 그래서 이루어져서 결정이 난다라는 카드. 그리고 냉정한 남성의 영향력에 의한 어떤 칼날이 들어와 있는 어떤 한 주다. 금전에 따라서. 그래서 남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칼이 떠 있는 한 주가 된다. 자, 그래서 결정되어서 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금전운이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시면 돼. 열심히 쭉 그대로 하시게 되면 좋다. 그 다음에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컵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애정. 자, 한번 쳐다봅시다. 이거 봐. 행운도 이거야. 완전히 이거는 이번 주에 사자자리들은 누가 소개한다 하거든. 퍽떡 가보세요. 자,
소개팅, 미팅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거 소개한다 하거든. 자, 빨리 가세요. 빨리 얼른 자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근데 건강원에서 대비리 떴거든요. 그러면 관리하실 질병 그대로 관리하셔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하지 말자. 하지 말라 하는 거는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끊어주고 안 하면 좋은 것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요 카드가 뜹니다. 그래서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들의 행운은 러브 속에 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자, 그리고 버뜩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조언은 뭔가 한 3주만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어떤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올 수 있다.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나를 기다리는 것 또한 이게 훌륭한 어떤 걸로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남성을 만나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자자리들은 감정과 관계 있다. 러버와 관계 있다. 자, 그리고 주변 사람을 많이 만나보자. 그 잔을 한번 받아보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죠. 자, 처녀자리.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제가 똑같은 거 뽑았어요. 전사리도. 자, 오! 칼이 제 손이 또 신의 손입니다. 이거 두 개를 똑같은 걸 뽑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에 내용은 좀 틀립니다. 자. 카드들이 너무 어여뻐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처녀자리는 이번 주 아까게 조금 전에 사자자리와 똑같아요. 자, 새로운 사랑이 온다. 자,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제안, 새로운 남자, 새로운 감정, 또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 자, 그거 다 좋으니까, 자, 한번, 자, 슥 가서 한번 보세요. 특히 전자리들은 이번 주에 운이 좋죠. 자, 본인들이 별이에요. 본인들이 주동적인 별이야. 자, 그러면, 전자리들은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가보자. 라는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 자, 여기 소드 나이트거든요. 열심히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된다. 근데 너무 고집을 부리지는 마시고 어쨌든 열심히 하던 거 그대로 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결과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약간 출장이라든지 어디를 가는 것과 관련되면서 약간 금전운이 있다. 그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제안, 이거하고 같겠죠?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이거 한번 해볼래? 이쪽 가서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제안, 지금은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옮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호기심이 간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의 면에서는 칼이 떴어요. 그래서 이 여자랑 사귄다. 안 사귄다. 결혼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있죠?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자, 그거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드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서 드러난다는 거지 이게 뭔가 완전 좋다 나쁘다의 어떤 결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서 뭔가 드러난다가 되는데 이 카드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그 건강의 면에서는 크게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은 괜찮다 축하하고 있기 때문에 자, 괜찮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행운이 펜타클 킹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이 행운이야. 그러면 사장님, 부장님, 뭐,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나에게 행운이겠죠? 자, 그러니까 돈을 나에게 뭔가 돈에 대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행운이야. 자, 또는 나에게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좋은 어떤 아이템을 주거나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어떤 아이템을 주는 사람이 그대들에게 행운이에요. 아시겠죠? 자, 남자입니다. 남자. 자, 그 다음에
이게 막대기 10개가 떴으니까 어떠냐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최선을.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속에서 행운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자 뭔가 끝까지 노력을 해서 용을 이번 주에는 한번 써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완지 10번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열심히 끝까지 한번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어떤 조언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컵페이지가 되니까 뭐다? 새로운 어떤 감정의 제안, 새로운 제안, 새로운 호기심, 자,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좋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끌림과 관계에 있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전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천칭자리죠. 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는 이제는 좀 있으면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천칭자리들은 이번 주에는 자, 다음 별자리를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음성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살살 움직이시면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인 될 때 빵 터주면 됩니다. 아이고매. 자, 엄청 멋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고. 야, 여기는 뭐 칼하고 야단이 났어요. 왜 이래요? 제가 천칭자리는 살살 움직이라 했더만, 칼이 엄청 떴어요. 자, 자, 천칭자리는 그 뒤에 좋은 카드와 행운의 카드가 좋은 게 떴네요. 자, 보세요. 자, 청운으로 봤을 때는 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데스 돼 있죠. 이거 보세요. 예쁘기는 한데 이게 약간 흰말과 사자가 보이거든요. 사자, 죽은 자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어쨌든 데스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뭐냐? 끝이죠. 끝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천칭자리 분들은 분명히 뭔가 끝나는 게 있다. 연애가 끝나든 직장이 끝나든 감정이 끝나든 내 건강의 확인이 끝나든 뭔가 끝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완전히 끝을 의미하는 그 뭔가가 있다. 자, 그런데 인연은 될 수 있으면 끝내세요. 사랑의 인연은 이거 가지고 가봐야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단계로 나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랑에 관한 거는 끝내주어야지만이 새로운 사랑이 열린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직업적인 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많이 해야 돈 되시는 분들 있죠. 그 돈 된다. 그래서 뭐 식당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속에서 몸이 힘들어서 돈 되는 시 분들은 이번 주에 돈 된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좀 많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일이 많은 속에서 금전운이 있다. 몸이 좀 됩니다. 자, 체력을 보충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이 세 분 나오죠. 그러면 여성과 관련 있는 직업이 있고 근데 컵을 들어서 축하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다? 분명히 컵을 들어서 축하할 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컵을 들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물이 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칼 세 개야. 심장에 칼 맞은 거예요. 연애에. 자, 그러니까 이게 데스가 연애에 칼 맞았어. 그래서 이번 주 천칭자리 분들 사랑에 칼 맞을 수 있대. 자, 조심하자. 자, 그리고 혹시나 헤어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자 이거 계속 나오겠죠. 이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어쨌든 조금 어쩌면은 마음은 지금 아프지만 뒤돌아보지 마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자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죠. 우리가 사실은 끝내는 걸 엄청 잘 못하죠.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헤어지지 못하죠. 너무 아파하고. 자,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새로운 사람 속에서 또 세상이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혹시 아프시더라도
조금 덜 아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소드 8이 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건강운에서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혹시나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여자가 여기 보면 눈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될 뭔가 질환이 있을 수 있다. 확인해야 될 거. 자, 그래서 건강운에서는 확인해 보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들에게 올 행운과 조언은 전부 가족이에요. 자, 가족 속에서 행복과 요 행운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족, 여기도 가족이 있죠. 여기도 가족이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주가 지금 추석이 되는데 이상하게 가족 카드가 먼저 따라왔어요.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마음이 아프면 그냥 집으로 가세요. 자, 집으로 가시게 되면 그곳에 행운과 사랑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환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아프신 분들은 집으로 가자. 그리고 뭔가 해결책은 어쩌면은 집에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끝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이게 카드가 예쁜데, 이게 지금 너무 빡빡해가지고.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죠. 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자. 자, 제가, 이거는 저지먼트네요. 오, 정갈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좋은 거 많이 뽑았어요. 제가 다행입니다. 제 아시는 분이 엄청 중요한 일에 봉착해 있는데, 좋은 카드만 다 뽑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저지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법률적인 언도가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거, 약간 재차 소식 기다리는 거, 중요한 소식과 관련 있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긍정적이다, 부활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판결이 나에게 난다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메이저 카드 20번은 상당히 강력하면서 중요한 카드를 상징하죠. 자, 그리고 재차하는 것들은 다 좋은 방향으로 어떤 소식이 나온다. 재차하는 거. 자, 그러면 재수, 재심판, 뭐 재회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는 다 긍정의 결론이 있다고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썬이 떴기 때문에 나와 나의 주위의 어떤 투자자들과 같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신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죠.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영역에서는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큰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정갈 자리 분들 이번 주 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페이지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정갈 자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컵을 들고 누군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사랑이 오겠죠.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어쩌면은 약간 끌리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킹완즈. 자, 불불 그리고 성질 내는 그게 건강을 해칩니다. 아시겠죠? 자, 성질 그리고 성질 부리고 불불 그리는 그거 하여튼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정갈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행운과 조언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제안들, 거기에서 따르는 결정에 어떤 그대들의 행운이 있다. 그래서 시작과 시작의 감정에 의한 어떤 결론이 있다. 자, 그래서 약간 새로움과 새로운 끌림과 새로운 결정과 관련된 속에서 행운과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정갈자리 분들 8월 2일에서 8일까지죠. 이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 재차 심판, 재회,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운으로 보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 사수자리도 제가 우선은 좋은 카드를 뽑았어요. 자, 아주 좋네요.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왕들이 한 빨대기 나왔어요. 여왕과 왕이 막 나왔고 엄청 좋다고 합니다. 뒤에 지금 사수자리 계신 분들, 사수자리 뒤에 지금 원래 계신 거 아시죠? 그분이 지금 사수자리가 좋은 거 나와가지고 엄청 지금 좋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사수자리는 월드카드가 뜨기 때문에 자 그대가 생각하는 완성의 세계를 이룬다. 자, 여성과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와 그리고 완성의 지점과 그리고 여행과 뭔가 관련되면서 자 기도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열심히 하게 되면 그대들이 바라는 어떤 세상을 이룰 수가 있다. 요리 됩니다. 엄청 예쁩니다. 카드가. 월드, 자기가 바라는 세상을 이룬다가 됩니다. 그래서 큰 세상을 꿈꾸자.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 가마들 앉아 있으면 그 세상 속에 있겠죠. 그래서 활동성 있게 움직이게 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자, 이번 주에 만들자. 좋은 나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전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완즈사가 뜻기 때문에 이거는 축하하는 카드죠. 그래서 좋다. 직업적인 면에서 킹이 된다. 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죠. 왕으로 대우받는다. 킹이 된다. 자, 그래서 다 좋다. 그리고 남성의 어떤 금전적인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저희 밑, 저 뒤에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사수 자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상담이 많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연애의 면에서는 보시게 되면 10개를 다 들고 가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간다. 그리고 책임지고 간다라는 어떤 카드가 연애 면에서 있어요. 그래서 사수자리 여성분들은 남성을 믿으시고 이 남자가 다 들고 갈 어떤 역량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 남성을 믿어주셔야지만이 그 결과를 긍정적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 위해서 남자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매지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혹시 확인할 거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가서 확인하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에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면에서는 자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할 거 계신 분들. 자 그다음에 행운은 남자에게 있고 조언은 또 여자에게 있네요. 자 그래서 행운은 권한이 있는 권력 있는 집단 그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남자 왕 이런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남으로 해서 행운이 있고 거기에 조언은 그래도 내가 여성을 무시하지는 말자. 여성 내 주위에 있는 여자는 무시하지 말자. 이 두 개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무시하지 말자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왕이라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성은 있으나 그 속에서 나의 실속과 그리고 나를 지키고 있는 여자와 자 그런 것과 그 관련을 지으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가자. 자 어쨌든 자 사수자리 이번 주에 자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우리 사수자리 구독자분들 많죠?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다음에 사수자리 다음에 염소자리가 되죠. 자, 염소자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입니다. 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는 아까 나왔던 게 또 하나 또 나왔네요. 여자가 또 우르르 뜹니다. 여기는. 전부 다 여성이네요. 자, 여기는 남자가 이 아주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지금. 자, 그 다음에 행맨 카드가 떴네요. 자, 염소자리 카드. 염소자리 카드가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만 나빠요. 이것만. 조금만 나쁘거든요. 그래서 청운으로 봤을 때는 컵6이 떴기 때문에 자 어린 시절과 자 그리고 예전과 동심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정과 관계에 있는 운이 떴어요. 아이 둘이가 손잡고 집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둘이서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정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거 한번 해볼래 얘기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그거 좋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직장 이거 가볼래? 이쪽 가서 일해볼래? 이 공부해볼래? 우리 사랑해볼래? 예전에 알던 분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자, 손잡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와 관련이 있다. 여성과 관련된 분야. 이게 지금 다 여자거든요. 금전도 여자고 직업도 여자야. 자, 그러면 여성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자, 성공이, 자, 이번 주에는 주력적으로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이고, 여성과 관련 있는 투자라든지, 여성과 관련 있는 어떤, 뭔가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 근데 이 첫 번째 카드의 금전운의 여왕은 완즈퀸인데, 여자는 의심이 많은 여자예요. 자, 그래서 쉬이 넘어오실 분은 아니야. 자, 그러니까 깐깐하다. 의심도 좀 많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근데 어차피 왕이기 때문에 금전운은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뭐든지 한번 재고해보자, 투자해보자, 생각해보자라는 어떤 마음을 먹으시면 금전운에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직업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뭔가 이 직업적인 면에서 감정적으로 고민할 어떤 사안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성과 관련이 있다.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래도 뭐 생각 어쨌든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이게 펜타클2예요. 남자가 이중성을 가진 카드야. 자,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문자 메일로 바람을 피거나 이럴 수 있으니, 자, 염소자리 분들 남성 단속질 잘 하시고, 자, 그리고 남성들은 이중성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운에서는 행맨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약간 우울해할 수 있고, 아까도 나왔지만 다리 아픔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어쩌면은 눈 감아 행운이라는 것이 여자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눈을 가리고 모른 척 해주는 게 그게 행운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까발린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넘어갈 거는 넘어가지게 되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좋은 나중에 가정을 편안하게 생각하자. 자, 그리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자. 아니면 큰 돈을 생각하면서 가자. 이게 조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모를 건 좀 몰라주자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어쩌면 이게 눈을 감아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연애운에서 혹시 알더라도 조금 눈을 감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이번 주에 뭐다? 자, 컵이 6개가 떴으니 어린 시절과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한번 교제해보자, 만나보자, 교류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그 다음에 자, 물병자리. 우리 구독자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분도 물병자리가 있고, 자, 그래서 물병자리 구독자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자, 자, 물병자리들이 워낙 독특하셔가지고, 조금 한 번씩 당황할 때를 우리 많이 만들어내죠. 자, 근데 그분 천성들은 나쁜 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총은, 자, 그 다음에 금전은, 네, 직업, 네, 사랑의 칼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제 구독자 중에서 물병자리 분 열렬 구독자 한 분 계시거든요. 교수님 하면서 맨날 댓글 다시는 그분이 뭐더라, 그 날개, 천사 날개 어떤 모양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자, 그분이 올해 직장을 구해서 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풀카드가 떴기 때문에 혹시 의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지 말고 열심히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거는 풀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행 가시면 좋아요. 이번 주에 혹시나 여행에 관한 어떤 계획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곳으로 한번 가보면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보잖아요.
자, 바보는 뭐냐면 뜬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풀 카드는 그 타로 카드에서 0번이면서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작의 기분이 들어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 안에는. 근데 그 카드는 바보기 때문에 바보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바보들은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다 포함하는 카드인데 그 속에서 잘 다스리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풀 카드가 뜰 때는 여행 가는 것, 새로운 장소를 가는 것, 자 그리고 그런 것은 하는 것은 좋다. 외국 가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직장을 이직하거나 갑자기 이사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변동을 주는 거는 안 좋습니다. 헤어지는 것도 안 좋다 지금 이거는. 자 그래서 초운은 어쨌든 풀 카드가 뜨기 때문에 변동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혹시나 법률적인 일을 송사를 해놨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다리던 옛날에 준다 했는데 안 주고 있던 돈들 그거 이번에 나온다. 자 저지먼트죠. 그러면은 이 기다리던 것들에 대한 소식이 온다고. 되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인 거 예전에 준다 했던 것들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소식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여자와 관련되면서 되고 거기에 컵 세 개를 들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성과물 나온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자 사랑에는 지금 칼 맞았다. 이거는 보세요. 칼 지금 사랑에 칼 맞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칼 세 개 맞았기 때문에 자, 사랑에 칼 그 방패를 세워야 돼요. 마음이 좀 아프다. 어쩌노. 자 그런데 어쨌든 대비하자.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나쁜 건 없어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건강운에서 혹시나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에는 조금 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 되고 여기 보면 칼 10개 맞았죠. 칼 10개. 끝냄이 뭔가 그대에게 행운이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과 이게 행운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은 사랑은 한번 끝나면 어떨까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새로운 잔이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기 싫지만 받아야 하는 것과 끝내기 싫지만 끝내야 하는 것에 어떤 교차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잘 끝내고 한번 재고해보자라는 카드가 물병자리들한테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뭔가 뜬금없는 생각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동수, 변동수와 약간 연관되어 있다고 물병자리 분들 보입니다. 사랑운이 좀 별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물고기 자리죠. 자, 물고기 자리도 또한 저에게 구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자, 제가 또 열렬 구독자들이 많아서 제가 힘을 다해서 좋은 카드를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자. 자, 타로 뉴스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다 같이 많이 봐야 행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가시거든. 자, 타로 뉴스 좋다고 엄청 많이 알려주세요. 추석에. 아시겠죠? 타로 뉴스가 잘 나가야 제가 계속 여러분 운세를 받아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상하게 이거 두 개는 아까 똑같은 게 뽑았는데. 자, 제가 물고기 자리 분들, 사랑하는 물고기 자리 분들, 좋은 거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가족 카드로서 돈 10개 뽑았거든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다, 안락하다, 그리고 금전은 좋다, 아주 좋다. 돈 10개나 뜯거든. 그러니까 좋으니까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에 열심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정과도 행복할 것 같고요. 자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 엄청 좋다고 하네요. 자 많이 행복해 하세요. 자 그다음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전운에서 일단락 되는 게 떴다. 결정 난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남성의 어떤 결정력과 연관된 어떤 일이 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 성진 소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뭔가 내지는 취업 소식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뭐 기다리는 소식을 직업적인 면에서 있다. 자 기다리면 좋은 결과 옵니다. 얼마
3주만 기다리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오니까 여러분들 물고기 자리 분들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이거 별로예요. 데빌 카드가 떴죠.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헤어지지 못한다. 못 헤어져요. 못 헤어진다고 나오고 또 하나는 혹시 새로 누군가를 소개하려 하거든 그거 만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데빌이기 때문에 이거 썩 좋은 인연은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은 썩 좋은 인연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주 물고기 자리 분들 혹시 소개한다 하거든 이번 주 사람은 만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세요. 가시게 되고 자,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데빌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반기지 않는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에서는 저스티스가 뜻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에서는 조금 관리해야 될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지켜봐야 될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메이저 카드가 뜻기 때문에 자,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도 혹시나 염려되는 질환이 있거든 그 병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자, 그다음에 행운과 그리고 조언으로 보면 이게 끝남 속에서 끝내는 것 속에서 뭔가 행운이 있다고 얘기를 자, 이거는 행운이라는 것은 기다림이고 행운은 기다림 속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카드는 끝남 속에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뭔가 기다리게 되면 아마 무슨 결론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지금 킹이 이렇게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연결시키는 거 빼고는 크게 그게 없는데 이상하게 행운은 빠르게 뭔가 간다고 해서 긍정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보이고 조언 카드는 그래도 한번 끝내보자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사이 좀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자, 근데 행운은 기다림이다. 조언은 끝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청혼으로 봤을 때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쨌든 돈 10개가 뜯기 때문에 가정과 관계되면서 풍족한 금전운이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행복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9월 2일에서 8일까지 별자리 이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엄청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한 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